힙합 알아요? 힙합? 아, 힙합 알죠. 뭐 네. Check it out. Come on, yo.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 게 힙합 check it out, 아니겠어요? Check it out. 힙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요? 좀 힙합, 예. 뭐 1970년대 이제 미국 어떤 그 흑인 거리 음악, 거리 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네. 힙합의 이제 프론티어들이 뭐 런디엠씨, 뭐 LL쿨J, 아. 뭐 후디니. 오, 예. 저 오 그러는데?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오. 저희 아들도 사실은 힙합을 좋아해요. 오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쇼미더머니 갔어요. 오. 아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. 아빠 현도형 바꿔줄게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야 넌 이 현도가 나보다 두 살인데 형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니? 그랬더니 아 현도형이 형이라고 그랬어? 뭐 형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힙합이 형이야. 그래서 이게 그게 바로 힙합 정신이에요. 현도형이라고 그래요 저희 동현이가. 저 버벌진트, 뭐 데프콘 뭐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옛날에 피처링 같은 것도 좀 도와주고 저 데프콘 1집 앨범에 제가 이제 욕 피처링 같은 거 해주고 뭐 그랬었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재능기부야 재능기부. 예. 자 남자 다섯 명이 나옵니다. 이 무슨 칙칙한 조합이냐고요? 그래도 이들의 음악 전설만은 절대 칙칙하지 않습니다. 힙합 황제의 귀환!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힙합의 주사 듀스 특집!